안녕하세요. 교행감량입니다. 이번에는 쿠거 다이브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도 지난번에 알아봤던 쿠거 VM410 헤드셋처럼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합니다. 즉, 소프트웨어로 주변 소음을 제거할 수 없는 형태라서 하드웨어 설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. 지난 제품에서도 알아봤듯이 지향각만으로는 PC 사용 환경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럼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 클릭 소리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다음은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고음보다는 저음에 비중을 둔 튜닝입니다. 그래서 목소리가 두껍게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, 품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 주변 소음을 여과 없이 수음하긴 하지만, 거리감을 통해 목소리와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. 다만 거리감을 무시할 정도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. 보통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가정환경이고, 청초 키보드만 활용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. 끝.